자,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영어로는 justice 이렇게 하죠. 예. 그 공동 번역 원본에 의하면 판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의 기록,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우리 모세오경 직후,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사역한 이후에 약한 300년, 350년 정도의 시기 이를 해당합니다. 핵심어는 불순종, 심판, 회개, 타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승리하나 다시 타락하여 이 과정을 순환하는 신앙의 암흑기 입니다. 자,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이그 의미상으로 쇼페팀은 구원자,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은 사사시대가 신앙의 암흑기가 된 그런 원인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죄악들이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시대부터 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멘.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신가를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또 회개겠죠. 사실 우리 기본 회개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장부터 21장까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장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단어입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진멸에 하게 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카톡에다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올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 진멸하게 명령하셨는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 18장은 미가의 우상, 바로 영적 문제. 19장에서 21장은 성적인 문제, 두 가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의 결과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민수기에 또 여호수아서에 사사기 2장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죠. 이 쫓아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올린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신명기 7장 말씀을 올렸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때 이제 우리가 같이 가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진멸이라는 단어물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진멸하실 수가 있냐 뭐 이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제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4절 이하에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안 믿는 집안과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복음도 전해지듯이 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도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밀접한 문화가 섞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지금 우려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는 패턴이 있습니다. 순환. 영어로는 사이클 개념이죠. 사이클. 사이클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죄를 짓는 단계. 그러면은 하나님이 압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구를 합니다. 강구.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근데 이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의 다섯 단계가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3장 7절에서부터 3장 12절까지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짓는 죄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어로 하면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Fear,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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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고난을 겪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한번 점검해봐야 해요. 혹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의 죄로부터 유발되었는가? 그러면 그 고난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그 악을 끄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3장 9절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죠?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근데 사람은 또 망각하고 악을 행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는 약 350년 동안의 신앙의 암흑기이지만 이게 한 나라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 개인도 항상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아멘. 그것도 혼나면 기도해요. 그래서 혼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최고로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구제불능. 그래서 혼날 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열두 사도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열두 사도를 지금 이름을 쭉 나열해 보면 온니엘,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사가 아마도 드보라, 기드온, 삼손, 혹은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교훈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몇 사람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사역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이거는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뭐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기초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에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즘 내가 성령이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사역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구원자가 올 때에 하나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구원자가 사사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주된 증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현재 평강을 못 누리고 있다,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보면은 온니엘에게 사사를 주시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에웃에게 주시고 나서는 80년 동안 평온이 왔습니다. 또 두보라와 바락이 사사가 되고 나서는 40년 동안 또 평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나서는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쓰시죠. 그렇죠. 해보니까 이 지금 네 개 샘플 중에서 세 개가 40년이에요. 40년이 그 당시에 한 세대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한 세대 정도는 평안하게, 그리고 그 좋은 리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드온 때까지만 해도 요 지금 40년, 80년 요것만 더해도 200년 가까이 돼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은 또 하나님의 평온을 주시는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 이게 이제 유일한 여성 사사 중에 하나죠. 이때 이제 여성 사사 드보라하고 이 바락 장군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 사사는 여기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었고 바락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시스라하고 싸우는 그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런 지도를 하나 옆에 두고 읽으시면 우리 지리적 감각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들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대화하실 때 대화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예배. 그리고 아마 자기 아버지가 이 바알과 아세라로 이득을 취하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제거해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이 기도원을 이제 죽이려고 찾아오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원의 이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아니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 표적을 구하죠.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가지고 두 번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분별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영 분별의 능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인 경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표적을 저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이 이스라엘 병사는. 근데 저쪽은 10만이 넘어요.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겁난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요. 집으로. 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만 명도 많다 그래요. 한번 물을 먹어봐라 그러죠. 물을.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 물을 꿇고 먹는 자. 그냥 다 들여보내요. 그냥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요. 그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제 유명한 거죠. 복장을 합니다. 복장. 여기 사진이 복장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건데 이게 뿔라파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하고 횃불을 넣어요. 그래갖고 밤 이경 밤 으슥할 때 가서 이 항아리를 깨고 뿔라파를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10만이 넘는 병사들이 대패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원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아니 왜 너희 전쟁하는데 너희만 나갔냐 이거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공을 너희만 세웠냐 이런 거죠. 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아니 뭐 뭔가 뭐 싸움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냥 돌아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 시비를 걸 때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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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원에게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기도원과 기도원 집 가족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기도원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우리 아들들도 말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 이건, 이 8장 23절은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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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꼭 이거 하나라도 오늘 꼭 암송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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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원이 그 모든 걸 잘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탈취한 귀고리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원래 그 제사장의 옷이죠. 그러니까 뭐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올무가 돼요. 올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들들이 많죠. 그 중에 첩 중에 낳은
그 입산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다 자기 기도원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이 활동한 영역 여기 이제 여기 이 요 위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하고 밑쪽 사이에는 약 100km 정도, 1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땅은 아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따라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 아하.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수정하면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 첩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의 첩의 아들인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요담이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담만 원래 도망가게 된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에 만연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또 혹시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뭔가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복을 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품는 게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마라가 분명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상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죠. 너 이거 나한테 뭐 받치면 내가 복은 줄게 뭐 이런 건 있어도 뭐 도덕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죄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왠지 걸리거든요. 근데 우상은 걸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 뭐냐면 이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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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입다도 이제 이 안타까운 사사죠. 안타까운.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첩의 아들이라서 괄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 이따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 수락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뭐라고 소원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자기가 서운한 대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바치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 중에 하나가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도 선하게 하고 뭐요? 이웃에게도 선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6장은 맹세를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죠.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우리는 주권이 없는 존재예요. 맹세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하기도 교만하고 또 찾아옵니다. 아까 기도원 찾아온 것처럼 입다를 찾아와요.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근데 이 입다는 입다를 잘못 만난 거죠.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여버려요. 자,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교훈은 뭐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요. 자, 다음 삼손. 아,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이죠. 삼손.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에게 임해서 아주 힘이 사자를 죽이고 힘이 장사가 됩니다. 근데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다? 여자에게 약하다.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이 있죠. 아내가 울며 강요함으로 수수께끼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고 나중에 그 블레셋의 여자 들릴라가 그 자기 힘의 비밀을 계속 개척을 해가지고 결국은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결혼은 진짜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진 그런 동역자고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삼손이 하나님께 거의 버림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많은 블레셋,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이렇게 돼 있죠. 자,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은 주로 딤나라는 지역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런 곳이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 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17장 이후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읽는데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아, 뭐냐면 진짜 너희 마음속에 왕이 없으면 뭐예요?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공동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케이스 다 레이 지파의 인물이 관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레이 지파는 원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걸 가르치는 그 기업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타락은 뭐냐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신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에봇, 아까 그 우상화 돼버린 그 에봇과 드라빔. 드라빔은 어디 등장하냐면 그 라반이 그 딸들이 가지고 도망간 그 가정신 있죠.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만들고 지나가던 레인을 하나 붙잡아가지고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왜요? 신당이 있고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기를 그 단지파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단지파가 원래 여기 블레셋 위쪽으로 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단지파가 도저히 여기에 못 있고 도망을 이제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가 요 단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선발대가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보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보니까 좋은 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자기는 섬기는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신당과 이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고 다시 이제 이 단지파가 완전히 단으로 이주할 때 이 미가의 그 신전과 이 제사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죠. 지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약궤가 여기 실로에 있었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미가 한 사람이 섬겼던 그 우상이 단 지파 전체가 섬기는 우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성적 문제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 사람이 첩을 뒀어요. 첩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아, 아니죠. 근데 이제 첩이 도망갔어요. 아니, 도망가기보다는 자기 마마 친정으로 간 것 같아요. 그걸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으면 빨리 와야죠. 근데 이제 장인이 계속 말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 동네를 지나가다가 불량배들에게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첩을 열두 토막을 내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처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의 경전은 보통 여러분 이제 불교 경전이나 그 코란 같은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냐면은 한 인간이 뭔가 영적 체험을 하거나 깨달은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때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떤 고난을 받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구약 안에서. 그게 다른 경전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아주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그 기가 막힌 환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40만 명의 군대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가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라 그럽니다. 근데 그 불량배들 또 안 넘겨줘요.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 대 다른 열한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잠시 멈칫한 거예요. 뭐요? 이러다가 한 지파가 열두 지파인데 우리가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래갖고 이 베냐민 지파 아마 여자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남자들만 있는데 그 남자들의 아내를 구해줘요. 또. 그 길라 참여 안 한 길라 사람들 다 죽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도저히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보쌈에서 이제 나머지 부족한 것은 또 보쌈에서 채우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은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17장, 18장의 미가 집 이야기하고 19장, 21장의 레이사람의 첩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사사기는 제약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처럼 뜻을 확인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헌신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타락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엉망인가, 얼마나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유가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